김 국민 라디오. 아, 그리고 음악 도시를 그만두는 이 시점에 와서야 그 질문에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 자신있게 이제는 대답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대답은 우린 왜 사는가 하면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 뭐 자아실현 이런 것이 아니구나. 당신에게 받은 게 많습니다. 고신혜철님께 이 드라마를 바칩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신혜철 그 사람 제1회 아버지와 나.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 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넥트 카넥트. 젊은 세대에게 감동을 줄 만한 문화주의적 접근, 감성 정치의 노하우에서 보수 진영이 떨어진다. 예술, 노래, 율동, 드라마, 영화 등의 수단을 동원해야 감동을 줄 수 있는데 그 노하우에서 보수 진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당장 누가 실미도나 웰컴 투 동막골, 태극기 휘날리며 등의 영화를 만드나, 우파 진영의 음악 밴드에 신해철이 있느냐. 그게 상당히 약점이다. 문화인들은 상당히 민족주의자들이다. 조금씩 반미 성향이 있다. 우파 논객으로 분류되는 류근일의 말이다. 2006년 12월 오마이뉴스 인터뷰였는데 기사 제목이 왜 우파 진영인 신해철이 없는가였다. 이 땅에 사는 우파 논객들 참 불성실하다. 좌냐 우냐 이것을 분류하기 급급할 뿐 왜 그들이 그 노선, 그 지향점 위에 서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왜 우파 진영의 음악 밴드 중에 신해철이 없냐고? 생각해보라. 권위주의, 획일성, 흑백 논리로 점철된 한국의 보수 토양 아래에서 신해철의 설 자리가 있겠는가? 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나는 신해철과 같은 나이이고 같은 초등학교 또 대학교 출신에다가 그리고 같은 종교 신자다. 중고등학교만 달랐고 그의 동선 대부분과 일치한다. 그런데 그는 나를 알지 못할 것이다. 신해철에 대한 나의 기억은 그가 음악에 매우 특출났다는 점에서 시작한다. 내 나이 12살, 서울 미아동의 살인 명문으로 불리던 영훈초등학교 가을운동회 때다. 쟤는 키가 작으면서 클라리넷이 뭐라니? 클라리넷이 더 큰지 제 키가 더 큰지 분간이 가니? 그래도 진지하게 잘한다. 쉴 수 없이 연주 잘하잖아. 아, 나 쟤 피아노 학원 다니는 거 봤다? 피아노까지 쳐? 글쎄 말이야, 못 다루는 악기가 없어. 그나저나 이 악기 저 악기 다 다룰 줄 안다면 갑부집 아들 아니야? 갑부집? 집도 잘 살아? 하긴 1968년생인 우리들 안에서 악기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은 갑부집 자식 인증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집안의 재력보다는 어머니의 의지가 더 크게 작용했던 것 같다. 비레 도도 솔 파 미레 파 시 도 솔 솔. 우리 해철이가 언제쯤이면 체르니를 떼고 눈 감고도 연주할까? 엄마, 너무 어려워요. 빨리 연습하고 가서 오늘 피아노 선생님이랑 진도 나가. 엄마는 이따가 끝날 때쯤 학원에 데리러 갈 거야.
어머,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엄마? 해초리 어머니. 아이고,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 근데 이 지금 시작한 지 40분 됐는데 한 20분 정도 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뭐, 어머니 안에 계시겠어요? 아, 사실 해철이가 얼마나 연주 실력이 늘었는지 보려고요. 그게 궁금해서 좀 일찍 왔어요. 아니, 해철이를 피아니스트로 키우실 생각이 있으신가 봐요? 아니죠. 아니에요. 해철이가 두루두루 취미를 갖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솔직히 해철이가 그럴 실력이 아닌 건 맞잖아요. 네. 아이고, 그 얘기 들으니까 안도가 됩니다. 이 말을 옆에서 들은 신해철, 음악적 소질과 자신은 상관이 없는가 보다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여전히 신해철에게 있을 음악의 샘을 터뜨리기 위해 파고 또 팝니다. 영훈 초등학교에 보낸 것은 어쩌면 밴드부에 넣기 위해서가 아닐까 생각도 됩니다. 선생님, 저 가보겠습니다. 수고했다, 해철아. 근데 집에 가선 좀 더 연습해와. 여기서는 인사성 좋다고 공부 잘한다고 쳐주지 않아. 악기 연주를 잘해야 돼. 선생님, 제가 노래는 잘해요. 그래? 어디 한번 불러봐. 동구박 과수원. 해철아. 그만해. 야, 음치보다는 조금 나은데 잘하는 애들이 비웃을 수준이야. 뭐 열심히 해서 안 될 일이 있겠냐마는 좀 더 공부하고 노력해야겠다. 신해철은 음악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아득하고 먼 길임을 자각합니다. 그러나 음악이 싫어진 건 아닙니다. 중학교 시절로 갈까요? 야, 아프리카 들어봤냐? 아프리카? 대륙 이름 아니냐? 야, 이 똘빠가, 너는 작년 빌보드 싱글 차트 1위한 명곡 아프리카도 몰라? 토토의 노래 말이야. 토토? 야, 연주 테크닉 장난 아니다. 너는 날마다 밥 먹고 졸고 도색 잡지나 보고 인생을 그딴 식으로 밖에 살 수 없니? 좀 들어보고 교양 있는 인간이 돼봐라 좀, 응? 이씨, 네가 언제 나 보태준 적이 있어, 이씨. 넌 그런데 그런 거 어떻게 아냐? 다 앨범을 사는 거야? 이 형이 다 라디오를 통해 섭렵한 거다. 하여간 내가 들으라는 음악 다 들어. 그리고 미팅하는 자리에 나가서 아는 척을 하라고. 너는 생긴 것도 우울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잖냐? 이런 걸로 벌충을 하란 말이야. 뮤지션 신해철의 소질은 모자라 보였지만 팝 칼럼니스트 신해철의 능력은 출중했습니다. 친구들은 신해철에게 몰려와 여자친구에게 줄 LP판을 추천해달라는 요구를 했습니다. 야, 존 레논, 걔 어떻게 됐어? 야, 뭘 내놓았다고? 존 레논? 이런, 이씨, 그러다 잡혀가. 야, 넌 존 레논도 모르냐? 사람 이름 정도는 외워놔라, 어? 비틀스 멤버 아냐? 뭘 비틀어? 말을 말자. 영국 출신 네 남자로 구성된 금세기 팝음악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비틀스. 멤버 누군지 알아? 아이, 그거야 알지. 조지 해리슨, 폴 맥카트니, 그리고 존 레논. 또, 어? 새끼 뭐야? 어? 있잖아. 아이, 바로 링고스타 아니야, 링고스타. 어? 그렇지. 그래. 사실 네 사람이 사이가 좋았는데 링고스타와 조지 해리슨은 폴 맥카트니와의 대립으로 비틀스를 잠시 탈퇴했었는데 별 문제 없던 존 레논이 일본인 여자친구 오노 요코를 데려오면서 본격적으로 분란이 일어났다고. 지금 존 레논은 요코하고 살고 있어. 근데 존 레논이 빠진 비틀스, 그거 상상이 되냐? 야, 해철, 어? 넌 정말 걸어다니는 팝송 사전이다. 네 몸의 70%는 수분이 아니라 팝송이야. 인정한다, 정말. 가사, 가수, 작곡가, 연주자는 기본이었습니다. A라는 노래는 B라는 가수가 C라는 앨범 몇 집에 수록했다.
지금이야 인터넷만 뒤지면 바로 얻을 정보지만 그 시대의 음악사전 신해철은 머리에서 바로 나왔습니다. 음악은 그에게 한계를 보여줬지만 그는 음악에게서 가능성을 읽었습니다. 그 많은 노래를 알지만 그중 음악 일생을 좌우한 아티스트를 꼽으라면 바로 딥퍼플 그리고 레드제플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사였던 아버지는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세가 기웁니다. 빚보증 때문이었습니다. 은주야, 해철아. 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드셨어요? 오늘 이 아비가 한 잔 걸쳤다. 내 추한 모습 보이는 것 같아 부끄럽군. 아버지, 이야기 다 들었어요. 뭐 어때요? 작은 집에 가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죠. 미안하다. 너희들한테 정말 미안하구나. 아주 오래전 내가 올려다본 그의 신해철 그 사람. 지금까지 연기와 해설의 보이스비 그네셔스, 극본 김용민, 연출 임대웅, 제작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였습니다. 이 시간 라디오 소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40분 국민라디오를 통해 처음 접하실 수 있으며 팟캐스트 포털 팟빵을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라디오 라디오 소설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TV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